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완두콩과 강낭콩입니다. 찌거나 삶아서 그냥 까서 간식으로 먹는 거거든요. 아, 초여름 되면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. 자, 이렇게. 이렇게 완두콩이 보이죠? 좀 연하게 핑크로 나옵니다. 강낭콩 밥 해 드셔도 되고요. 단호박에 넣어서 단호박 죽 끓여 드셔도 되고 여러 가지 콩 활용하시면 돼요. 콩조림 하셔도 되고. 자, 그래 오늘은 그냥 쪄서 먹겠습니다. 요 콩의 끝에 요 뾰족한 부분 있죠? 요 부분을 요렇게 좀 잘라내 주겠습니다. 이렇게 강낭콩 양쪽 부분을요 잘라서 전 여기다가 요렇게 구멍을 좀 냈습니다. 이렇게 구멍을 좀 냈. 쪄서 드셔도 되는데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을 조금씩만 잘라줄게요. 자, 이것도 강낭콩도요. 여기 좀 지저분하거든요. 이렇게 꼭지 달린 부분을 이렇게 좀 잘라주겠습니다. 자, 요 부분요. 꽃도 붙어 있고 마른 꽃도 붙어 있고 요 부분을 조금 잘라주겠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끝을 깔끔하게 정리도 하고 구멍도 생기고. 자, 이제 물이 끓으면은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겠습니다. 국물이 조금 짭짤할 때까지 넣겠습니다. 물은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되거든요. 조금만 잡으시면 돼요. 저는 여기다가 삼성당 유수가를 좀 넣겠습니다. 강낭콩을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강낭콩이 완두콩보다 좀 더 알이 굵기 때문에 이걸 미리 넣을게요.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쪄서 드시고 싶으신 분은 그냥 채반에 있죠. 그냥 쪄시면 돼요. 콩은 잘 익으니까 길게 잡아도 한 10분이면 다 했거든요. 이렇게 한 가지만 삶아 드실 때는 한 가지만 이렇게 시간을 맞추시면 돼요.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삶기 때문에 저는 강낭콩은 한 10분, 완두콩은 한 5분 삶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강낭콩이 한 5분 정도 끓었으니까 자, 완두콩을 넣고 또 삶아보겠습니다. 자, 강낭콩은 10분, 완두콩은 5분 삶으면 불을 끄겠습니다. 채반에 건져서 식혀서 그냥 이제 까 드시면 돼요. 이 강낭콩은요 특히 깍지가 다 바싹 말라서 속이 땐땐해진 거 있죠. 그런 거는 이 정도 삶아서 안 되고 좀 더 삶으셔야 돼요. 콩깍지가 부드러운 것 이런 걸 이렇게 쪄셔야지 콩도 부드럽고 맛있습니다.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간식 해주면 좋거든요. 아주 맛있는 완두콩. 아 뜨거. 아 뜨거 뜨거. 아 뜨거. 이렇게. 아 뜨거. 뜨거 뜨거. 자 이렇게. 예쁘죠? 이래가지고 먹으면 맛있습니다. 맛있는 완두콩. 푸콩에 넣을 때 쪄서 드시면 간식으로 좋고요.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.